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성경은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즉 역사 이전의 역사입니다. 원역사는 때와 장소들을 정확하게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는 역사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5000여 명의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최고의 평가는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순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아이콘 아브라함,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힘,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깊은 관계 맺기에 첫 단추가 잘 채워집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동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짐을 꾸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아브라함의 땀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는 땀 흘리는 동사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의 땀 흘림은 시대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세계 최초 아브라함의 야습은 이후 기도원 야습의 교본이 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4장에서부터 벌써 인간들의 전쟁사가 나옵니다. 사회 근방의 소돔을 비롯한 5개 도시국가는 12년 동안이나 아수르 4개 도시국가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치던 13년째 되던 해에 이들이 아수르 쪽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자 곧바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아수르 4개 도시국가는 유인과 매복전술로 소돔과 고모라 등의 도시국가들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 평소 집에서 강하게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 가담하여 기습과 야습으로 전쟁의 승패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이후 사사시대의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야습을 따라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전쟁 해석에 동의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이 사건은 시편과 히브리서에 표현된 대로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전쟁은 이후 다윗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은 물질 처리 방식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혈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고의 분복으로
하나님께 최초의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것이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돔 왕에게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아닌 남의 것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청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5일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수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로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포리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족속을 친지라. 소도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